채널명을 왜 바꾸셨나요? 여행 채널로 왜 바꿨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 환불 패키지 때 저희 진짜 개적 잡았어요. 뭐. 진짜라니까요. 씨. 아, 해외여행 계획 있어요. 해외 해외 나가서 해외 시트콤 계획하고 해외 시트콤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다 오픈한 거예요. 자, 정말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하는 Q&A 소통 시간입니다. 원래 우리 이미지가 옛날에는 진짜 소통을 잘하는 이미지였는데 요즘엔 안 한다는 이미지가 씌워져 있어. 나 팩트를 얘기해줄까? 우린 소통을 한 적이 없어. 그렇게 소통 잘했던 이미지 씌우지 말아라. 귀 닫고 살 거야? 어? 떡신병 걸려서? 또 시작. 라는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라는 이 새끼가 지갑 프레임을 다 만들었어. 아, 내가 뭐 프레임이 아예. 어쨌든 우리 아무리 좋아하는 분들이라도 궁금한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해서 한번은 그리고 최근에 또 변화가 많았잖아. 네, 변화가 많았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을 한번 할 시간이 네.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소통 첫 번째 질문 갑니다. 오케이. 기동님은 진심으로 우결할 생각이 없나요? 저 진짜 있어요. 우결 진짜 찐결 찐결. 아, 진짜 한다고? 진결. 진결? 진결이요? 아니면 우결이요? 우결이 이제 진짜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카메라 켜진 상태에서만 커플 느낌으로 옛날 동떠처럼 말고 이제 거기서 진짜, 이제 진짜까지 사귀고 싶다고? 진짜까지 해보고 싶어. 니마 어? 그거는 동떠처럼 나 근데 진짜 내가 꽂히면 나 진짜 하고 싶어. 저기 그 저기 비비가 너랑 사귀면 존나 웃기겠다. 당연히 그런 게 없겠지만 나 비비 너무 좋아. 오케이.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유튜브나 그 외 수입원으로 회사 운영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회사의 규모? 규모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뭐 적자나는 상황은 아니고요. 회사가 뭐 술집도 하고 있고 해서 다 합치면 직원이 한 30명 넘으려나? 크네. 뭐 흑자가 나오고 있어요? 흑자는 거의 안 날 거예요 아마. 그냥 또이. 이제 나중에 플랫폼이 커지면 나중에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계획은 있는데 당장 뭐 흑자를 내기는 쉽지 않죠. 어느 날은 왜냐면... 벌었다가 어느 날은 미니콘 뭐 이런 느낌인가요? 왜냐면 저희가 쓰는 돈이 더 많아요. 쓰는 돈도 많고 콘텐츠하고 콘텐츠 비용이 엄청 많아요. 커머스하고 플랫폼 운영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갑니다. 오케이. 채널명에 관한 질문들이 정말 많았어요. 악의 없이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데요. 라는 말을 네. 깐다는 건 네. 악의 없이 아니 건가요? 아, 지금부터 발기하면 싸대기야. 이걸로 한치 맞는 거야. 오케이. 머리 오케이. 들어보자. 진짜 악의가 없을 수 있잖아. 핫도그라는 이름을 이제 버린다고 하셨으면서도 그 후 영상들에서 핫도그라는 이름을 계속 쓰시던데 채널 중인 부대중보단 여전히 핫도그라는 이름을 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팬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호구였는데 앞뒤가 살짝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임팩트 없는 채널명인 건 맞지 않나요?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나 혼자 웃고 있는데 그래. 근데 약간 궁금해서 한다와 따지고 싶다는 느낌이 다른 건데 이건 너가 느꼈을 때 궁금해서야 따지고 싶어서야. 그럼 또 다른 댓글을 좀 더 봅시다. 채널 이름은 왜 바꾸셨나요? 누가 이렇게 정했나요? 채널명 다시 핫도그로 하시면 있을지 궁금해요. 오케이. 꼭 채널명을 바꿔야 했을까요? 오케이. 채널명 바꾸고 후회 안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채널명 이전 핫도그가 확 와닿는 느낌이라. 이런 이제 채널명에 관련된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그치. 이 궁금증이나 왜 바꿨는지도 모르고 사실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뀐 거니까. 근데 공지 영상도 올리긴 했는데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자! 채널명을 왜 바꾸셨나요? 채널명을 바꾼 건 사실 저희가 네. 하루 이틀 만에 나온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게 한 몇 년 정도를 계속 저희가 이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각자 먹방 핫도그TV에 팩트체크 이걸 할 수는 없다. 핫도그TV라는 이름 자체가 그 약간 결이 네, 핫도그TV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지금 있는 시청자들이 100만 명 있을 수 있지만 핫도그TV라서 안 보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사실. 맞아. 친구들한테 너 유튜브 뭐 봐? 나 핫도그TV 라고 얘기하기 좀 창피하다 이거죠. 우리 직원들도 너는 어디서 일해? 핫도그TV 라고 얘기하기가 창피하대요. 그러니까 창피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이름에 대한 그 애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새로운 시청층을 유입을 시키려면 기존의 어떤 색깔이 강한 핫도그TV를 버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희는 이제 옛날에 기동제열이 아니란 말이죠. 20대 중반에 그쵸 풋풋한 네, 그때의 기동제열이 이제 아니고 그때는 귀여웠어 우리가. 네. 걱정아빠 하면 귀여웠는데 지금은 처먹처먹 씨발 그 돼지 나이 먹은 애들끼리
저희가 변함에 따라 채널도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는 분명히 변했는데 5년, 6년 동안 근데 채널은 예전에 그런 색깔들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핫도그가 제일 잘 어울리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좋아해서 부족하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예전에 그런 기동절의 모습을 보여줘라는 말이지 사실 핫도그TV라는 말을 가자는 얘기가 근데 저희는 예전의 기동절이 아니다 이게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변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너무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얘는 이제 또 결혼을 앞두고 있고 뭐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달라진 거에서 여기 안에서의 또 저희의 또 매력과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렇게 중점을 잡아가자 예전의 모습과는 좀 다른다고 할지언정 그래서 예전에 억텐 약간 그 진짜 직구즘과 물론 직구즘은 지금도 좀 심하긴 한데 예전에 그 약간의 억텐과 그런 애기 같은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지금 우리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내추럴한 가장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자 31살인데도 철들지 않은 그 자연스러움 31살인데도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재밌게 병신들처럼 찐따들처럼 사는 이 모습을 시청자들한테 자연스럽게 보여주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일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꾸며내는 거 사실 못하잖아 꾸며내는 거 없이 있는 그대로 해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이 변하는 것들도 있고 저희가 그거에 맞게 변하는 것들도 있어서 우리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20대 초반애들을 우리 좋아했던 거고 우린 지금 이제 30대가 됐으니까 20대 후반들이나 30대가 우리를 좋아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기존 구독자분들을 타겟으로 이름을 바꾼 건 아니에요 새로운 구독자를 타겟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막말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지금 110만인데 100만까지 떨어져도 상관없다 그냥 100만 언더로 내려가도 상관없다 그걸 감안하고 새로 시작한다 새로 시작 그래서 원래 핫도그TV 채널을 아예 없애고 새로 채널을 팔려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기존의 거에 갇혀있지 말자 너무 근데 뭐 그것까지 너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너무 급발진할 필요가 있냐 여기서 채널을 바꿔서 새롭게 구독자 유입을 시킬 수 있지 않냐 해서 실제로 저희가 팩트로 보면 엄청나게 데이터상 많이 변했어요 채널이 원래 기존의 구독자 비율이 40% 비구독자 비율이 60%였거든요 4대6 근데 지금은 두 달 만에 채널 이름 바꾸고 두 달 만에 33대67이 됐어요 비구독자가 거의 70%가 된 거예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핫도그라서 유입이 안 된 것도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현재 가장 자연스러운 저희의 감성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점점 늘고 실제로 지금 구독자 수도 꽤 큰 폭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유의미한 수치가 연령층이 올라갔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의 제일 원하는 연령층 딱 저희 친구들 나이대거든요 25살에서 34살 2534가 저희가 가장 원하는 시청층인데 그 시청층이 원래 20%였어요 근데 두 달 만에 33%가 13%를 더 올렸어요 엄청난 상승폭이죠 네. 사실 저희는 변화하고 그 변화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비록 조회수는 좀 떨어졌을지언정 그 조회수 떨어지는 과도기가 저희의 예전의 그림을 원하시는 분들은 빠졌을 거고 저희의 새로운 그림을 보고 얘네 뭐지? 재밌다 특히 강원랜드에서 엄청 많이 유입도 됐고 네. 근데 이게 조금 하나만 더 덧붙이면 팩트체크 했을 때 여자 PD들 나온다고 엄청 격했거든요 근데 그냥 고했거든 왜냐면 그때 엄청난 도전이었잖아 그때 시청층이 여자 97%였거든요 남자 3%였고 근데 여자 PD들 나오니까 진짜 댓글에 전부 다가 욕이야 얘네 보려고 나는 했는데 왜 여자들이 또 나오냐 근데 또 각자먹방 맨 처음에 할 때도 또 줄수 안 나고 많이 안 좋아했지 사람들이 팩치끈 하지 왜 먹방이나 하냐 이러다가 각자먹방이 히든 컨텐츠가 됐어 근데 그때 저희가 또 도전을 했죠 야 이거 우리 언제까지만 각자먹방 할수 없다 우리 제일 자유로운 모습 우리 넷이 있을 때 제일 웃기지 않냐 그때 그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자고 시트콤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팡 원더풀 이제 그 이후에 팡 What the fuck 이렇게 이슈가 생기긴 했지만 도전했지만 그 도전을 저희는 계속해왔어요 5년 6년 동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도전들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콘텐츠는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확신해요 또 이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잊지 못할 콘텐츠가 또 나올 거라는 걸 자리 잡는 시기는 비록 필요하겠지만 시트콤 그 이상의 콘텐츠가 나올 거라는 걸 확신하고 그렇게 나오려면 저희가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재밌는 상황이어야 되니까 그 상황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넘어갈까요 이제? 이건 네. 충분히 대답이 됐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요런 식의 소통들이 저희는 왜 이제야 했냐라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 수치로 성과로서 증명이 되고 나서 하고 싶었어 좀 더 노력해서 잘 되면 아마 이 요런이 사라질 거야 맞아 네. 넘어갈까요? 네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여행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여행 채널로 전향한다고 한 직후에는 사실 기동님께서 프로모션을 엮음으로써 구독자에게 좋은 이벤트를 제공과 더불어 소주를 통해 생사도 이익을 가질 수 있어 좋은 컨텐츠라고 말해주신 것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재미보다는 하나의 사업 도구로 보시는 것 같아 기분이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이분의 댓글에 악의가 난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난 진짜 진심이라고 생각해.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한다고 생각해. 일단 댓글 조금만 더 볼게요. 뭐 채널과 많은 직원을 이끄는 입장에서 여러 도전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사업적으로만 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유튜브 채널 치곤 돈돈돈 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아쉽기도 해요. 회원 전용이라니 여행 패키지라니니 등등이요. 아쉬워서 끄적여봅니다. 근데 난 되게 글들의 애정이 느껴졌다. 그치 기본적으로. 이거 진심이야 진심. 그러니까 모든 댓글들이 기존의 우리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너무 광고성이 짙다. 돈돈돈거린다. 제가 진짜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커뮤니티에 제가 적은 내용인데 저희가 여행 채널을 바꾸고 나서 수익이 회사 수익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바꾸면서 저희는 모두 예상을 했어요. 이거 분명히 힘든 시기가 올 거다. 저희는 진짜 돈을 벌려고 했었으면 그전 채널 그대로 하면서 각자 먹방 계속하면서 먹방 광고 계속 때리면서 하는 게 훨씬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훨씬.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그러니까 안 팔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남기는 게 없어서 여러분 판매 진행하는 것들이 이익이 거의 안 남아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한테 수수료 줘야 돼. 그리고 최저가 맞춰야 돼. 우리한테 수수료를 많이 주면 최저가를 못 맞춰요 잘. 우리한테 수수료를 조금 줘. 그리고 막 우리 대행사 여기 주고 막 뭐 크리에이터 나눠줘야 되고 뭐 인건비 쓰고 하면 사실 회사적으로 저한테 남는 수익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진짜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업성이 왜 강해 보이지? 약간 프로모션을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저희의 그 취지는 뭐였냐면 저희가 여행을 떠나요. 그럼 그곳이 만약에 정말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리만족과 즐김과 동시에 여러분들도 엄청 싼 가격으로 그곳을 똑같이 즐기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뒷단에서 커머스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지. 야 여기 이번에 광고를 찍어가서 돈 벌어와야 돼 로 시작을 해서 컨텐츠를 기획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그 PD들이고 다 난리가 납니다. 저도 난리가 나고. 저는 원래 애초에 컨텐츠를 시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재미가 무너지고 채널이 광고색을 띄게 되면 채널이 망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밌는데 놀러 갔어. 근데 너무 좋아. 그럼 시청자들도 이걸 즐겼으면 좋겠어. 이걸 그럼 진짜 싼 가격에 좋은 혜택에 사람들한테 주자. 우리 남기는 거 없더라도 제일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접근을 하는 거지. 자 여러분 우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 컨텐츠 기획해. 자 우리 이번에 돈 이만큼 땡겨야 돼. 이렇게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광고의 느낌으로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가 판매를 직접 한다고 해서 거기부터 그냥 거부감을 이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 일정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해는 이거, 한다만 네. 근데 이거를 아마 사신 분들은 알 텐데 정말 최저가에 가져오거든요. 근데 네. 이 최저가에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최저가로 제공해주는 입장에서는 광고를 우리가 공짜로 해줄 테니 좀 싸게만 달라. 네.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 없어도 된다. 제발 최저가로 싸게 해달라. 시청자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싶다. 이렇게 좀 좋은 마음에 시작을 하는 거잖아 사실. 근데 그게 광고 속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우리는 왜 하는 거야? 우리 호구야? 우리 그렇게까지 뭐 안 남기면서 왜 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 플랫폼이 나중에 플랫폼화가 되고 커지면 크리에이터들이 만약에 이번에 뭐 롯데월드에 가고 싶어. 롯데월드 가서 콘텐츠를 재밌게 찍어. 그 다음에 링크만 달면 롯데월드가 최저가에게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이런 플랫폼화를 계획하고 있긴 해요. 그림을 그 시스템을 저희가 그래서 개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MD도 뽑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마음이 이 시스템이 여러분들 돈을 뭐 꽁쳐가지고 많이 팔아갖고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감성 그만 파시고요 이제. 감성 그냥... 파는 게 아니고요. 나 답답해서 그래. 내가 뒤에서 돈이라도 많이 만졌으면 내가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없잖아. 저희 진짜 돈 하나도 없어요. 진짜 죄송하지만 이 새끼 차 그거 다 빚이에요. 다 빚이에요 다 빚. 지금 전세대출 그 연장해야 되는데 요즘 그 공시지가는 떨어지고 은행 금리 그러니까 감성 그만 파시고요 이제. 저희는 그냥 큰 그걸 만들어가지고 기업 돈을 뺏으려는 거지 이 시청자들의 돈을 뺏으려는 게 아닙니다. 기업 돈을 왜 뺏어? 기업 돈은 좀 뺏어도 돼. 뭐 여튼 그냥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행 채널로 바꾼 거는 사업성의 목적을 띄었다기보다는 그냥 저희한테 지금 제일 자연스러운 게 이거였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광고성이 뛰어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해달라는 댓글도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세인트 존스 맨날 저한테 DM 존나 와요. 제 뿔 안 깨고 100개 나왔을 거예요. 우순이한테 우순이한테도 방금 왔어요. 세인트 존스도 안 하냐. 그래서 저희 다음 주 세인트 존스 가거든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하여튼 저희가 갔을 때 즐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를 가지고. 왜냐면 진짜 싸게 좋은 걸 재밌는 걸 저희가 해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광고성이 짙어져서 기존의 컨텐츠로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얘네가 돈 벌려고 미리 기획을 해서 광고 찍으러 간다 이렇게 접근도 안 하고요. 그렇게 해서도 당연히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자 볼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적자 존나 많아요 개새끼야. 강릉 저거
저거 때 다 개적 잡았어. 강릉 산불 패키지 때 저희 진짜 개적 잡았어요. 그거 인건비도 안 나왔어, 진짜로. 개 많이 팔려고 CS 개 많이 들어갔는데. 진짜라니까요, 씨발. 진짜 그때 누가 댓글 달았어? 채널 주인 부재 중에 하는 광고 방식이 제일 건전한 방식이라고. 아, 봤어요.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하고 비교를 실제로 해보면 되잖아, 다른 플랫폼에서. 근데 최저가가 아닐 때도 있긴 해요. 근데 그 대신 혜택 달라고 저희는 진짜 시청자들한테도 욕 먹지만 브랜드한테도 욕 많이 먹거든요. 아, 이렇게는 우리 안 남긴다. 제발 한번 해주세요. 공짜로 오픈 많이 해줄 테니까요. 이러거든요. 맞아. 진짜로. 그렇게 해서 저희 수익이 남는다고 쫄르는 것도 아니고 이 혜택을 보고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좀 진짜 즐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큰 거고요. 그럼 왜 해? 사업적으로 너네 목적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했을 때는 결국 나중에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크리에이터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브랜드도 공짜로 홍보가 되고 좋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아주 최저가로 갈 수 있는 게 상생하는 구조가 되는 게 최종 목표. 네, 최종 목표예요. 다 모두가 다 윈윈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저희는 지금 개척을 하고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오해는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고요. 그거 풀렸을까 이걸로? 몰라,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근데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은 보는 거고 아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요즘 뭐 멤버십 한다고도 말이 많은데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혜택을 드리는 게 1번이지 저희가 돈을 먹으려고 하는 게 하나도 아닙니다. 멤버십은요, 멤버십을 위한 직원이 따로 있어요. 기존의 PD들과 별개로, 완전 별개로 두 명, 세 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혜택인 거지. 그러니까 멤버십을 통해서 나오는 돈을 멤버십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후원해주신 돈을 응당하게 대가를 이렇게 저희가 치르는 거지. 이게 우리가 좋은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다, 너 앞으로도 잘 부탁해 라는 의미로 우리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만큼 또 이만큼 저기다 갖다 쏟아서 거기서 영상을 새로 제작을 하는 개념인 거지. 멤버십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멤버십. 단계. 단계별로 영상을 볼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어요. 일주일에 3개 올라가는데 1단계는 하나 볼 수 있고 일주일에 2단계는 2개 볼 수 있고 3단계는 3개 볼 수 있고. 아, 그래?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나 철두철미하네. 이것이 굉장히 사업적으로 펼쳐진다. 이거 뭐냐, 나는 보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못 봐서 불만이 많다. 그럼 더 높은 거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비싼 거 굳이. 네? 비싼 거. 아니, 넷플릭스도 돈 더 내면 좋아질 거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진짜 소통이지.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저 정재열이 이 회사 무리들과 단판을 치렀습니다. 아, 이 새끼 또 자기만 또 이 그레이드를 통합하고 모든 영상을 볼 수 있는 걸로 제가 투쟁해서 봤어. 그래서 네. 바꾸기로 했어요. 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멤버십의 일정 수익은 정재열한테 들어가요. 먹는 거 저 하나도 없고요. 얘가 몇 프로 떼가요. 씨발 치만 촌나 이순신 장군인 척해. 네가 너 지금 이런 소리 좀 하지 마. 그걸로 이득 보는 거 너 하나야 우리 회사에서. 지금 2,900원, 6,900원, 12,900원 공부하는 거 이 새끼 자기 돈 먹으려고 이렇게 있는데 4,900원 아니면 5,900원으로 바꿔서 좀 부담 없이 영상을 많이 즐길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근데 저희는 멤버십으로도 돈을 남기는 게 거의 없어요. 인건비 다 들어가요. 얘 떼주면 끝이에요. 아, 맞잖아요. 얼마 떼지는지도 몰라 나한테. 여러분들 통합을 하게 되면 지금 가입돼 있던 분들이 다 탈퇴가 된대요. 새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홍보 열심히 하네. 잊지 말고 5,900원에 2,000원 올렸어. 4,900원? 일정 부분의 수입은 저에게 들어오고요. 그 수입은 저한테 안 들어와요. 저한테 다 안 들어와요. 저한테도 안 들어와요. 다 제 마누라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아, 실종아동 찾기를 매번 넣으시는데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있냐? 이걸 함으로써 어떤 수입이 있냐? 수입 진짜 1도 없고요. 이거 거기에 허가 받고 해야 돼요. 오히려 저기가 되게 빡빡한 작업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영상 볼 때 20만, 뭐 많으면 100만, 80만, 뭐 50만까지 보는데 그걸 통해서 뭐라도 조금 선한 영향력 절대 아니고요. 그냥 조금의 기여. 근데 진짜 수익 1도 없고요. 이 친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존나 오지랖? 사실 아, 이게 좋은 일이지만 네. 오지랖일 수 있잖아. 야, 너는 이걸 통해서 그 실종아동들을 한번 찾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그 내 말은 오지랖이 너 이렇게 길 가던 그냥 할아버지 보면 불쌍하다 하잖아. 그런 그 자기 혁신맨만의 연민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 이거 하면 정말 의미 있고 별로 우리에게 어려운 작업 아닌데 이 사람들한테 도움 많이 될 것 같다. 근데 영상 재밌게 보고 나서 이거 제2의 어두운 목소리 나온다 보기 싫다고 꺼달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 댓글 많은 거 봤지? 네, 그럼 진짜 그냥 나가 뒤지세요. 아, 진짜. 아니 ᄉᄇ 한번 그 사진 보고 그냥 보고 지나치면 되는 거잖아. 그거 가지고 그걸 자기 싫다고 하는 건 진짜, 그건 진짜 그냥 나가 뒤지세요. 어제 영상에서 기동님이 3년 뒤에 회사가 많이 발전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그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있는 이 플랫폼이 결국은 엄청나게 커져서 모든 크리에이터들 쓸 수 있는 플랫폼, 모든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플랫폼, 모든 시청자들이 와 개이득인데 이거 하는 그런 진짜 좋은 플랫폼이 돼서 투자를 받고 저는 크리에이터 역할만 하고 싶어요.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해외여행 계획 있어요. 있는데 근데 나 진짜 이거 했으면 좋겠어. 우리 계획하고 있잖아. 해외 시트콤. 해외 나가서 해외 시트콤 계획하고 있어. 해외 시트콤. 해외에서 살면서 시트콤 찍기. 또 이렇게 또 하죠? 그러면 댓글 뭐라고 하는지 희연님은 제발 빼주세요. 존나 꼴받아요 그게. 희연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희연이 진짜... 얼마나 착한데 이 개새끼들. 우리 연이가 얼마나 착하고 귀여운데. 희연 개인 채널 연이 놀리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여러분? 저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요. 연이 씨발 외계인 같다고 놀리는 게 저랑 정세현이 회사를 나오는 이유라고요. 욕하지 마세요. 그러면 연이 뒤집어가지고 리액션이 맛이 없어진다고요. 지금 가스레 채웠는데 안 통한다고요. 요즘 예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가스라이팅해서 결국 빵빵 이러면서 지금 최근 오프닝 찍게 저희가 가스라이팅 하는데 안 통한다고요. 도와주세요. 사실 저희가 제일 투자 많이 하는 그 미래 먹거리가 시연이에요. 잘 될 것 같아 빵빵만 하면. 빵빵 빵빵 이게 얼마나 있네 시연이가. 저희 그 재미로 지금 회사 다녀요.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안산팸과의 콜라보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근데 우리 안산팸 말고도 좀 이제는 우리 은둔형 유튜버였는데 맞아요 원래는 콜라보를 좀 자주 하려고. 예, 재밌더라. 우리 세상에만 갇혀 있었는데 좀 많이 근데 이게 보고. 잘 나갈 때 우리가 다 찾잖아. 같이 하자 그러던 거. 그래가지고 지금은 약간 뭐 좀 어려워요. 대기처럼 이제 한번 간 애들 꺾인 애들 한번 저기 그 언덕에 분주 갔다 온 느낌인 친구들만 어울릴 수 있어가지고. 아니, 저희가 잘 나갈 때 진짜 콜라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하다가 근데 저희 뭐 그때 이제 1티어 이제 우리끼리만 할 거다 소위 말하는 1티어들끼리 이제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연락이 왔는데 지금은 이제 한번 이렇게 갔다가 온 친구 아니면은 잘 콜라보가 힘들더라고요. 콜라보 많이 연락해주세요 진짜. 많은 1티어 TV 여러분들. 예, 그럼 여기서 너 러브콜 한번 해봐. 너 진짜 이 사람이랑 콜라보 하고 싶다. 맨날 부르짖던 그분 있잖아요. 아 근데 너무 커가지고 아니 그냥 딱 그냥 아니 러브콜 그냥 공개 러브콜. 아 근데 그건 내 그냥 소원 정도여가지고 그냥 소원. 아 전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팬심으로 저는 유부남이니까 좀 초단님 되게 좀 좋아해가지고 저는 샤라우트 베라소니. 저 너무 재밌어 끼가 있어. 아! 멋있어 보여가지고 샤라우트 풍자. 나 진짜 풍자님이랑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너무 바쁘셔가지고. 자, 진짜 간만에 허심탄회하게 정말 저 있는 말 없는 말 끌어내가지고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다 오픈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이나 뭐 기본 맥락은 기존의 핫도그가 너무 그립다, 기존의 모습들도 너무 그립다인데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늘 그렇게만은 할 수가 없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 진짜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의 자연스러움으로 또 다른 재미가 분명히 있을 거고 많은 분들이 알아줄 거라고 믿고 저희는 묵묵히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 제가 쓴 커뮤니티 글이 있거든요. 그걸 꼭 한번 봐주시면 진짜 진심 꾹꾹 눌러담아 썼으니까 그걸 한번 꼭 예, 영상 끝나고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Q&A 하면 좀 재밌네. 이 정도 되려 약간 소통하는 느낌? 소통 똥똥 우리 모두 똥똥 하여튼 바이바이. 또 소통할게요. 엔딩 존나 못해. 한결같이 못해 엔딩 맨날. 바이바이. 저희가 여행을 떠나요. 그럼 그곳이 만약에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엄청 싼 가격으로 그곳을 똑같이 즐기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뒷단에서 커머스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50% 할인. 50%요? 네. 다 줬어. 또. 이번에 순순해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 이거 11,000원이야. 계란 세 개로 라면 두 개 들어갔는데. 네, 내가 근데 진짜 맛있어. 이게 20,000원 들어 있어. 야, 이거 뭐 진짜 맛있어. 내 기억. 오케이, 후.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